성격이 되게 깔끔하신 분이죠. 예, 그러죠. 그리고 남한테 돈 꾸고는 못 사는 성격. 맞아요. 그쵸? 예, 그리고 못 사는 성격이. 남한테 또 돈 꾸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 예.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성격. 예.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같아. 성격의 재산. 예. 어떤 재산이냐면, 남들은 그냥 대충대충 뭐 살아도 돼. 그런 사람이 있는가, 예. 있는 방면에, 예. 우리 세강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예. 내 입은 내가 혼자 스스로, 예. 나 하나는 곤수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노력하는 사람을 보여. 예. 그쵸? 예,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 내가 지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뒤로 미루지 않고 어느 직장이든 나하고 맞다 하면 내가 그 직장에서 충실히 일을 했지 깨를 부르고 그런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남들한테 못한 짓도 없이 살았고, 예. 내가 남들한테 눈물 흘리게 한 짓도 없고, 예. 그냥 나만 성실하게 살면 되겠거니 그냥 내가 내 손에 떡이 두 개 있다. 그러면 떡을 두 개 다 내가 혼자 먹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예. 그 떡을 누구한테 하나는 없는 사람도 나눠줘야 되겠다. 예. 하나는 저금하고, 예.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맞아요. 좀 좋은 성격. 그리고 내 식구들한테도, 내 집에서도, 예. 내 가정을 꾸러 나갔을 때, 예. 내가 조금 참으면 되지. 예. 그냥 얘들한테 이렇게 크게 혼내키는 거. 아버지로서, 예. 그런 것도 안 보여요. 예. 그냥 아들 자식이 두 명이에요? 세 명이요? 예. 근데 하나가 어디 갔어요? 아니, 가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큰아들이. 그러니까, 예. 직장 생활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는 좀 어디 갔어요? 그럼, 예. 죽었단 말은 아니에요. 미안해요. 예. 지금 딱 둘이 지금 붙여서 그래. 그럼, 예. 지금 서 있어 하는 거죠, 집에. 예. 외근님 하나가 좀 안 비춰서. 근데 어느 자식 하나, 내 아버지 속 새끼는 자식은 안 비춰요. 예,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 아버지가 근다고 미안하게 크게 나랏녹을 먹고, 예. 예를 들어서 큰 뭐 배설아치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예. 근데 아버지 언행이나 아버지 행동에서, 예. 술 먹고 애들한테 술주정하게 보이지도 않고, 예. 애들한테 또 이렇게 뭐 꾸지람이나 그런 것도 없이 보이고, 예. 친구처럼, 예. 응? 됐기 때문에 애들이 아버지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그렇게 지내요. 그렇죠. 예. 생각보다 되게 좀 처음에 고식할 것 같다 근데 점을 막상 봐보니까, 예. 고식하는 게 아니라 참 근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정말 근심 있는 사람 많아. 뭐 오늘 저녁에 난 내일 해야 되는데 저걸 언제 해야 되나? 잠 못 자서 자기 혼자 스스로 들들들들 볶은 사람도 많고. 예. 나무 잘해준 것도 모르고 나무 심는 사람도 많고, 백날 잘해줘봤자 사장님은 그냥 아 내가 묵묵하게 묵묵부담하게 살아오면 잘 되겠지,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살았지만은 결론은 사장님은 혼자 가슴속에 진보따리는 항상 사장님 혼자 목이었어. 애들한테 운운은 하지만 내가 진짜 힘든 그 면은 애들하고 운운 안 해요. 왜? 애들 걱정할까봐. 애들이 걱정해서 애들이 지가 하고 싶은 거, 아, 우리 아빠 돈 없어? 그래서 나는 이거 안 하고 포기할까봐 돈 없단 표시도 아버지는 애들한테 절대 내색 안 한 사람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자기들이 다 커서 아니까, 지금은. 아니, 안 컸을 때도 마찬가지야. 안 컸을 때도 그냥 걱정이 있다면 나 스스로 혼자 걱정하고 말았고, 그냥, 아, 이만큼 벌었으면 이만큼 우리 식구들 나눠서 먹으면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여기까지 와서 살아신 분이란 말을 하는, 거야. 근데 한번 물어봐. 지금은 가슴에 눈물이 되게 많아요. 가슴 되게 눈물도 많고. 지금은 사람이 이런가 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은 게 사람인가 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가 놀고도 싶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내가 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나 역시 또 그런 적도 있고. 왜? 귀찮고 막 그러잖아, 젊었을 때는. 근데 사장님을 보면 뭔가를 간곡히 하고 싶어. 간절히 하고 싶어. 그냥 성형 대답하지 마시고, 네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뭔가가 내가 뭘 해서 뭔가를 이제
애들이 컸지만, 애들은 아버지한테 잘하지만, 그래도 나 혼자 애들한테 질문을 안 질문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가면 갈수록. 그래서 내 입은 내가 혼자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작년 수전, 재작년 수전 모토 사장님이 자꾸, 말을 하자면 정확히 12년 세월, 12년 세월부터 시작해서 자꾸 내가 내리막을 타기 시작한 것 같아. 가슴에서, 그 무렵부터.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그 무렵부터 내가 생각을 말하자면 3년 좀 있다가 옮겨야 되든지, 2년 조금 있다 옮겨야 되든지, 뭘 하다 보면 내가 되는 일이 별로 없었단 말을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꾸 내리막만 타다 보니, 한번 물어볼게. 내가 4년 전부터 사업을 했어요. 5년 전부터 사업을 했어요. 지금 한 4년 정도 됐죠. 개수로는 5년. 이리저리. 내가 4년, 5년. 그 전에는 내 사업은 아니었다고 봐. 나무 직장 생활에서 내가 만약에 월급 생활을 한다. 옛날엔 꾸준히 월급을 생활을 했다면 월급이 안 나온다든지 회사가 좀 자꾸 좀 무너진다든지 그렇게 사람하고 또 사이가 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부딪혀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또 마음을 못 잡았었고 사장님 자신이 마음을 못 잡은 경우도 많단 말을 하는 건데 막상 내 장사에서 사람한테 참 성실하게 잘 대하시는 분이에요. 누구한테 톡톡거리고 그렇게 하실 분은 절대로 못 된단 말을 하는 거지. 무조건 칭찬한다고 내내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5년 전부터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 4년, 그러니까 5년 때는 잘 됐고 처음 했을 때는 잘 됐어. 그다음에 4년 그 개수로 4년. 1년 채는 잘 됐어. 1년 후로부터 사장님이 주저앉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내 사업이 오간 데 없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지. 그냥 내가 나가서 오후에 출근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야. 오후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한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매일이 사람만 기다리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잖아. 딱 그 느낌이야.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직업을 뭘 해봐도 다른 직업으로 내가 한번 전환해도 되지 않을까? 한번 그래서 나한테 찾아오신 것 같아. 이제 직업적인 그 부분이 그냥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돌려막기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사장님 사업을 하실 때 이미 조금 내가 돈이 없는 금전에서 사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을 담보를 잡았다든지 아니면 금융권을 돈을 썼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장님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내가 갚아나갈 이자가 만만치 않은 거야. 거기서 사장님이 그냥 그런 빚만 없다면 그냥 슬슬 내 노후에 밥벌이나 해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안전빵으로 쭉 나가도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는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좀 있어요. 부채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은 지금 막말 골머리가 너무 많이 썩어요. 근다고 내가 누가 아까 그랬잖아. 성격 자체가 누구한테 돈 빌리러 가는 성격도 못 되고 내가 이렇게 힘드니 나 좀 도와달라 그런 말 하는 성격도 못 된다고 고지 곧대로 그냥 내 주어진 삶에만 충실하고 살 뿐이라고. 그쵸? 근데 사장님이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몰랐다라는 뜻이지. 왜? 순간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물어봐요. 9월 달에 제사일까? 9월 달에 생일일까? 9월 달이요? 이제 집사람 생일이 9월, 음력으로 9월 달이죠. 그래요? 9월 한 12일일까? 한 7일일까? 9월 13일이니까. 그러면 산나차로 내가 틀린 거예요. 그쵸? 7일, 12일, 그쵸? 그 자에, 망자죠, 이번은 자. 말을 하자면 횟수로. 횟수로는 9년, 10년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 망자 계셨을 때는 열심히 이 망자도 같이 우리 사모님도 열심히 같이 노력을 했던 분이에요. 혼자 그 사모님이 살림만 했던 분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야. 이 사모님도 이렇게 되게 고생 많이 하게 들어와. 근데 이제 사모님 가시고 나서 나 혼자 일을 해야 되니까 사모님 빈자리가 너무 큰 것을 이제 알았던 거고.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혼자 애들 세 명 키우기가
이미 키워놨지만 예. 너무 많이 벅차다는 것을 이제 깨우친 거야. 예. 안 그런가? 내 말 틀렸나? 아, 그런 부분도 있죠. 많이 있죠. 예. 왜? 이 사모님이 억척스러웠어요. 예. 어? 억척스러웠고 자기 몸이 아파도 약간 하나 제대로 못 드시면서 예. 일하신 분이고 내 남편 무시하지 않고 열심히 고생고생한 분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내가 그랬죠? 재산지 생기는지는 모르겠다. 예. 그러나 아까 12일이냐 뭐 네. 그렇게 물어봤잖아. 네. 9월 네. 근데 9월 13일이라며 네. 그치? 그건 9월 13일 생신을 해드리지 말고 네. 9월 12일날 네. 생신밥을 차려줘. 네. 차려드리면서 좀 많이 네. 사이는 좋았지만 네. 사장님이 사모님한테 살갑게 한 면은 솔직히 나한테 안 들어와. 네. 따뜻하게 한 면도 안 들어와. 네. 그냥 부부가 사니까 사는 갑다. 그때는 당신 고생 많이 안 해. 그 소리 안 들어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사는 걸로 들어와. 예. 그렇게 해놓고 나면 우리 사장님이 천하없어도 내년 예. 내년 4, 5월 달에 지금은 이동수 없어. 예. 나는 가고 싶은데 예. 이동수가 없어. 또 그럴 만한 돈도 없어. 예. 내가 이동하기는 솔직히 난 못하고 싶어. 예. 근데 그렇게 하기 내가 빚이 너무 많아. 예. 그리고 금전이 안 따라줘. 예. 그럼 당구장을 하면서 천면을 버렸는지 모를라나 오히려 더 까먹고 있어. 예. 더 빚을 더고 지고 있으니 내가 그러다가 내 집까지 다 넘길 것 같아. 내 마음이 그렇단 말을 하는 거야. 예. 그치?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섭고 들어온 거야 지금. 예. 내가 그 어떻게 벌어서 하나 있는 집은 사모님이랑 같이 사신 거죠. 그 고생해서 예. 이 집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사장님 마음속에서 예. 생각하는 부분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돈을 벌고 싶어.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9월 12일, 13일 그가 재산이냐 생일이냐 물어봤잖아. 예. 그 13일이라면 틀리지는 않았을 거야. 예. 그렇죠? 예. 이거 지나고 나면 사장님 좀 풀리대. 예. 좀 풀려요. 사장님 일이 조금 풀린다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지금은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예. 그쵸? 내가 뭘 사니 뭘 하라 하더라도 우리가 미천이 있어야 뭘 한다는 말을 해야 되잖아. 예. 미천이 없는데 뭘 할 거냐고. 예. 아까 고시식한 성격이라고 얘기했잖아. 예. 고시식한 성격이 아까 말했잖아. 야 친구야 나 돈 좀 꿔줘라. 야 친구야 나 못 좀 하니까 사기의 기질도 없어. 일다게 이런 일이야. 일대하게 이런 삶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예. 성격 자체가 그렇단 말이야. 예. 그렇게 바른 사회, 고운 생활에, 고운 생활을 맞고 사시는 분이야. 예. 뭔지 알겠어? 예. 그러나 그 운이 다시 한번 예. 9월달을 넘어서 예. 운은 들어오지만 당장 운 들어온다고 내가 사업했다가 실패할 수가 또 있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하려면 내년에 하시라는 뜻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예.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예. 내 와이프 미혼은 어디 있어요? 예? 내 와이프 미혼은 어딨냐고. 선산에 있어요. 선산에? 예. 와이프가 묘가 잘못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 따뜻하게 보여요. 예. 근데 둘이 사랑은 많이, 마음속에 정은 많이 예. 나누고 사셨나 봐. 예. 응? 기다려요. 예. 자주 가보세요. 예. 응? 나 이런 도 점을 처음 보지만 예. 묘에서 내 신랑을 기다리는 건 처음이네. 예. 그러니까 예. 나를 사장님을 데리고 가겠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 보고 싶다고 기다리는 거야. 예. 알았어요? 예. 내년 되면 철없어. 오늘 9월 10, 예. 나 13일인데 12일로 나 말했잖아. 예. 생신이 예. 제사냐 생신이 했는데 예. 제사. 제사라고 했지. 예. 이거 맞춘 거 잘 맞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12일 날 해드리세요. 예. 10일 날 해드리고 13일 산소 가서 예. 인사 한번 해서 요번에 힘들어. 그러면 와이프가 사람이 와이프도 진국이에요. 예. 응? 망자가 오늘 못 태워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고. 알았죠? 예. 끝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